네, 저는 스켈레톤 선수 김지수입니다. 파이팅! 이제 여름에 훈련을 엄청 열심히 해서 이제 몸 스타트를 이제 쫙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이제 겨울에 외국에서 이제 슬라이딩을 하잖아요. 그럼 그 스타트는 잘 나오는데 그 슬라이딩 부분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많이 좀 네, 좌절을 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그래도 조금 이제 스타트에 비례해서 슬라이딩도 조금 어느 정도 올라온 것 같아서 그런 건 많이 없어졌는데 이제 슬라이딩 때문에 기록이 막안 나와서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원래 스타트가 더한 0.1초 정도는 더좀잘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처음 그런 올림픽이어서 그런지 좀 긴장을 했나 스타트가 너무 쭉안 나와서 스타트만 좀잘 나왔어도 분명히 충분히 메달권에 들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스타트가 너무 안 나와서 좀 아쉬웠어요. 대학교에 들어가서 원래 발목이 계속 고등학교 때부터 발목이 조금 안 좋아서 부상이 있었는데 이제 대학교 이제 딱 들어가니까 완전히 이게 심해져가지고요. 재활을 치료를 하다가 재활 치료 한 6개월 정도 받았었는데 이제 재활 치료를 하고 제가 덩치가 좀 육상 선수에 비해서 좀 좋고 스타트가 좀 빨랐거든요. 30m 정도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캐치해 주셔가지고 교수님께서 그런 부분을 보셔가지고 이제 추천을 해 주셔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건 이제 뭐 웨이트 트레이닝 하고 육상 훈련을 매일 그냥 매일같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훈련을 했어요. 뭐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스쿼트는 기본적으로 하고 거의 한 3시간씩 해서 6시간 정도 하고 네, 뭐 아침에나 야간에는 자율적으로 힘든데 네, 뭐 제가 잘하는 게또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목표도 있고 그래서 최선을 항상 다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까지 제가 이걸 이런 받아도 되나 모를 싶을 정도로 정말 감사드리고 네, 감격스럽습니다. 우선 평창 올림픽에서 너무 많은 응원과 성원을 해주셔서 더 좋은 성적을 낼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앞으로 훈련을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응원과 관심에 대한 더 좋은 성적으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장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해외에서 시합이 많다 보니까 그런 어떤 많은 금액들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장비 부분이나 코치님들도 이제 엄청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거의 뭐한 코스 한 코스 다 찍어야 되나 보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코치님 뭐 장비 이런 많은 부분들이 정말 필요해가지고. 보다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지만, 그 올림픽 준비하기 전처럼만 조금 이렇게 됐으면은 앞으로도 계속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될것 같습니다. 봅슬레이는 많이 아시는데, 스켈레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좀 많이 알게 되셔가지고, 그건 기분이 너무 좋고요. 앞으로 이게 평창 올림픽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스켈레톤이나 봅슬레이나. 그래서 더뭐 좋은 성적을 가져오고 국민 여러분들께나 뭐 많은 분들께 더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거니까 더 관심 있게 더좀 재밌게 어떻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은 네, 평창 올림픽도 메달이었지만 베이징 때는 진짜 메달을 딸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한번 이제 경험도 해봤고 그래서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목표로 또 열심히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처음 봤는데 어떻게 보게 됐어요? 그 페이스북에 친구가 보내줘가지고 그 블로그에 처음에 올라왔다고 보내줬나? 그래가지고 그걸 봤는데 아빠가 야, 김지수, 너만 TV에 나오냐, 임마? 나도 카메라 빨리 받는다. 네, 너무 근데 이런 걸좀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보다 더.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그거 보고 좀 재밌게 막 긴장되는 것도 좀 풀리고 많이 힘이 됐습니다. 근데 뭐 시합하는데 저보다 더 많이 긴장을 하시고 걱정을 하셨을 텐데 네, 뭐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은 이렇게 두 분께 직접적으로 드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부끄럽다고.
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키워주셔서 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더 네, 좋은 어떤 그런 성적을 가지고 더 어떤 기대에 부응하는 아들이 되도록 더 열심히 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